이거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. 아이 저 사람 여기서 자고 있나. 이봐요. 예, 영일중 58세 나산병 감염내과 과장으로 그 어젯밤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수배돼 있던 인물이요. 그 수배를 왜 했어? 무슨 백신을 들고 튀었다는데요. 이 감염사 있을지 모른다고 건드리지 말래서 기다리는 중이에요.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참 깔끔하게 했네. 에이 간수만! 에이 간수만! 간수만! 빨리 빨리! 뭐하나? 뭐 죽을까봐? 죽고 싶나 이 빨리! 씨. 어, 저 보이지? 어? 예. 너 피해자 모발인지 확인해봐. 예. 이 겁은 많아가지고 씨. 감염된 시체일지 모른다고 경고 드렸을 텐데요. 또 옵니다. 감염 현장이에요. 물러나세요. 아니,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봐도 감염 아닌 거 알겠던데 뭘. 그래요? 그럼 두고 보시죠. 바이러스가 퍼져 온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 끈적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단 3일만 기다리면 되니까요. 어떠시겠어요? 야, 그 김영사 어디? 야, 김영사! 아이고,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. 핸드폰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. 어? 그거 뭐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해. 주사자 오게요. 김인철과 동일한 수법이에요. 그럼 이것도 그놈들 짓인가? 어쩌면요. 아직 멀었어? 나 밥 먹으러 가야 돼. 감염사는 아닌 것 같네요. 빙고. 와, 대단한 발견이시네. 어? 사이는 김인철과 같아 보여요.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들 더 이상 수사에 끼어들지 마. 사이는 국과수에서 알려줄 거고 살인범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. 아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당신한테 전화할게. 나 전화번호 알아. 어? 그래 가 이제.